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팀장입니다. 자, 여러분, 올류스포티지고요. 지금 영상 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LED 4구 안개등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 차량 1180만원에 오늘 요 차량 준비된 차량입니다. 여러분, 올류스포티지 조금만 알아보신 분들, 노블레스 이상의 등급은요 기본적으로 1500만원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블레스 등급 가도 이 안개등 스타일 옵션 안 들어간 차량 많습니다. 심지어 안쪽에 디커댄들도. 근데 오늘 이 차량은 디커댄들의 스타일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1180만원에 나올 수가 있게 됐냐? 이 차량 아쉽게도 노블레스 등급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추가 옵션을 가장 많이 넣었어요. 이 차량 1.7의 트렌디 등급에 나와 있는 모델인데, 트렌디 등급이어도 여러분, 이런 차를 보고 가성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추가 옵션을 넣어놨기 때문에 금액은 트렌디 등급이지만 노블레스급 옵션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성비가 넘친다는 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2016년식의 주행거리 10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 기록도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당연히 엔진 미션 하체에 성능 올량호 판정 받은 모델이고, 오늘 이 차량 말씀드렸다시피 1180만원에 준비된 모델입니다. 앞쪽부터 외관 설명해 드릴 건데, 앞전에 그 차량 외관 영상 보셨다시피, 자, LED 헤드램프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LED 안개등 라인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면부 상태부터 딱 봤을 때 굉장히 이쁜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고 스크래치도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량 지금 색상이 다만 아쉽다고 느껴지실 분들 계실 텐데, 이런 색상 좋아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차량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 타이어 상태, 타이어 같은 경우 반 조금 안 남았고 휠 컨디션 스크래치 거의 없이 앞쪽은 관리가 잘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리피터 자리하고 있었고요. 외관 컨디션 봤을 때요, 스크래치 단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스크래치 단 한 개도 없고, 뭐 문 열다 생긴 문콕 정도는 조금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스크래치 진짜 없고, 뒤쪽 타이어 상태, 뒤쪽은 교체식이 도래했습니다. 뒤쪽에 휠 컨디션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 조금은 존재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후면부 봤을 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포티지의 가장 뒤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리어 램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자로 쭉 크롬과 같이 이중으로 이어질 리어 램프로 인해서 괜히 스포티지가 아니야, 스포티함을 더해놨으니까 그래서 스포티지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싶은 모델이기도 하고, 면발광 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었던 모델입니다. 트렁크 공간 상태 한번 보면요, 안쪽에 5인승 차량으로 넓은 적재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짐 실으면서 조금 정도 찍혔던 흔적은 조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들었을 때 이 정도의 추가 수납 공간과 타이어 수리키트까지 포함된 모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차량 운전석 쪽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약간 생채기 정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매니큐어 리터치로 마감을 해놓은 모습 보여지고 있었고, 뭐 리피터가 깨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 없이 깔끔했던 외판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 색상이 오션블루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빛나 보이는 효과를 또 주는 색상이기도 하고, 이 차량 이어 시트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어 시트 상태 찍힘해짐 없이 깨끗한 이어 시트 컨디션을 갖추고 있었던 차량이에요. 아래쪽에 매트도 순정 매트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SUV는 SUV다 이렇게 보니까, 안쪽에 시트 상태도 굉장히 넓은 공간감을 갖추고 있었던 이열이었어요. 이제 운전석 탑승해서 다른 컨디션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 차량 당연히 스마트키 보유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엔진 시동 걸었을 때 시동 깔끔하게 잘 걸리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량 2.0이 아니라 1.7이거든요 1.7 가장 많이 고민되는 게 뭐냐, 저희 구독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 DCT 미션, 건식 미션으로 이제 플라이휠 그쪽에서 약간 고질병이 있는 차량인데, 지금 시동 걸자마자 느끼는 거는 플라이휠 소리도 안 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핸들 쪽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디컷 핸들로 들어가 있고
가죽 옆에가 타공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핸들도 조금 더 이쁜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고요. 핸들의 다른 가죽 상태나 찢김이 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볼륨 컨트롤러 뒤쪽에 패들 시프트 있고요. 오토 와이퍼, 라이트, 아래쪽에 트리 컨트롤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04,283km를 주행을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동 접이미러도 약중타 작동상태 양호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실내등 들어오고 있었고요. 아래쪽에 선글라스 수납 공간 있고 룸미러 뒤쪽으로는 전후방 블랙박스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시보드 쪽도 부착모른 척 전혀 보여지지 않는 모델이고요.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 자리하고 있습니다. 터치펜은 굉장히 빠르게 잘 움직이고 있었고 그래도 폰 프로젝션까지도 있는 차량이었어요. 밑에 쪽에 비상등, 라디오, 컨트롤러,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는데 이 개인적으로 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이 올류 스포티지 어떤 모델을 다 뒤져봐도요. 뭐 노블레스, 노블레스, 스페셜, 다음 좀 뭐 스타일 에디션 이렇게 있는데 다 뒤져봐도 오토 공조기 있는 모델이 없어요. 올류 스포티지에서는 그 오토 공조기가 아예 빠지게끔 나와 있었나봐요. 현재 무튼 에어컨에 시원한 바람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래쪽 보여주시면 열선 시트 운전석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수납 공간과 12V C걸잭 있고요. 기어 콘솔 라인 좌측에는 오토 스탑 키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기는, 경사로 밀림 방지 버튼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드 브레이크 장력도 이제 짱짱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2구 컵홀더 뒤쪽에 암레스트 공간, 요 정도의 수납 공간 추가로 있다는 점 볼 수가 있습니다. 후진 기어 놨을 때 후방 카메라 정품으로 잘 움직이고 핸들 어시스트 기능 포함된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가서 그래도 디젤 차니까 엔진 소리 한번 들어봐야겠죠.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엔진 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엔진 사운드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디젤 소리만 내고 있었던 모델이었고요. 엔진 자체, 형식 자체는 2.0과 다른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은 다른 형식의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 사운드도 디젤 특유의 소리만 내고 있었구나 봐주시면 되고, 1.7 모델이기 때문에 DCT 미션 걱정하시는 분들 오셔서 실제로 직접 보시면 걱정 싹 날아가실 만한 굉장히 미션 상태 좋은 메모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댓글 달릴 것 같아요. 누가 1.7 타냐, 그 돈이면 조금 더 보태서 2.0 사지.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돈 씨, 그럴 거면 저 같으면 소렌토 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는 메모리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1180만원에 준비된 완전 무사고의 성능 올량호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 구매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담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 조준민 팀장이었습니다. 필승!